너무 닮았지? 무야호 재훈키 와 이거 있어 뭐 야 어 야 야 알래스카 김상덕 씨 뭐야? 예쁜 독서실 알바랑 고일대로 고여서 썩은 앤 수생 숙모 같다. 미안한데 그 빨간색 여성용이야. 네. 야 이거 왜 맞아 나한테? 아씨 왜 맞아? 이거 이상한 거 시켰어. 시작. 5, 4, 3, 2, 1. 어떻게 너무 귀여워. 김현수 절대 이 친구들 귀엽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귀엽다는 말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세요. 오늘은 생물 공부님 혹시 어떤 교재로 공부하고 계시죠? 오. 이거는 어떤 프로 봤어요? 굉장히 두꺼워. 아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2002년인 것 같아요. 이게 기립 공부법이라고 서서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정지성 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정지성 장님 혹시 악령 본인 건가요? 실제 악령인가요? 자기 안경이라고. 잘 어울려요. 현직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방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에? 야, 지성아. 이 재수생 개판이죠?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이제 공부하느라 이제 주변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공부하느라 주변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네 맞대요 맞대요. 동시에 경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주변 청소를 해야죠. 이건 경고를 줘야 됩니다. 맨날 청소하느라 공부를 못하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이 초등학교 의견이 지금 다툼이 생겼는데요. 그 다음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지성아! 아니 뭐야 편향된 야 편향된 회원 뭐야 이거. 김현정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게 좀 초연함을 지켜줘야 돼요. 본인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생일 D-1 잼잼잼미님 혹시 어떤 교재로 공부하고 있어요? 야 얘기도 끝나기 전에 개미안 개미안 있는 사람이면 끝났어요. 왜 끝났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네. 아 저 뿌듯한 미소 좀 봐. 야! 야 용감한 형제 뭐야? 야 이거 머리 있어? 비듬 씨 어떤 공부 중이시죠? 비듬 씨? 죄송합니다. 아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한성원 선생님. 한성원 선생님. 한성원 선생님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야 나왔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주한이가 얘한테 이제 닮았다고 인스타로 서로 연락을 했어. 너무 닮았지? 와 씨의 찐우도라는 거 봐. 어떻게 옛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얘. 와 예전 이제 활동 모습인데요. 진짜 닮지 않았어? 진짜 닮았어요. 전혀 다른 인종. 진짜. 인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닮았어요. 같은 인종인데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이게 진짜 저 동생인가 아니면 실제 들어왔나 싶었는데 주한이 여기 들어왔나 진짜 주한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굉장히 이제 어린 참가자분인 것 같은데 최지용 씨 어떤 교재 공부 중이죠? 자, 김현정 씨. 이 책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약간 치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아, 치과 쪽으로 교훈을 준다고요? 네. 범죄 심리학이라고 좀 나왔는데. 좋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표창원 씨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공법이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출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춤선이 예뻐요. 연... 오... 정갈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희진님? 한희진님? 야 너 취했지? 아니 취한 거... 잠깐만. 아니요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있으면은... 제가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인스타 지금 라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여기 중독술 자주 나오시는 분이어서. 네 저 저번에 그... 진자리님... 거기서 봤어요? 네, 거기서 뵀어요.
와. 그 연체동물 공법이라고. 네, 소년제 공법이라고. 와, 진짜. 체육도 공부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체육도 엄연한 공부긴 하죠. 지금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그 교실 한번 먼저 와주시죠. 포철 고주성님 혹시 포철 모르... 포철 고주성. 아. 포철 고주성. 고주성. 중독서식 매출은 서울대생. 이신 것 같아요. 네, 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스튜디오샤에도 출연하고. 아, 진짜요? 공부해라. 이거 너무 새내기라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아, 새내기세요? 어? 아씨. 아니, 사... 아니. 3.1 운동 이거 레전드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이건 뭐야? 아, 저 가... 야, 뭐야 이거 아양. 아유 씨. 전혀 다르잖아, 비주얼이. 겨울왕국 공법이라. 엘사 공법이라고 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12시까지 진행하니까 좀 감사합니다. 약간 주식 투자 중인 것 같다고? 준두 씨 어떤 거 중이시죠? 급박한데? 친구야. 야, 주식 떨어져? 뭐야? 주식 떨어져? 야, 이거 존리 아니야, 존리? 어. 오, 미저. 벌써? 3월 달에 수리 문서를 준비할 정도면 사실은 정식 파이터일 가능성도 높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뭐야? 야, 지금 무슨 뭐야? 얘 봐라. 많이 늙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그 진달이님 그. 하여튼 한희진 씨. 귀가 안 한희진 씨. 한희진. 야, 이 뭐야, 한희진! 이쯤 되면 다 듣기 싫은 거. 한희씨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아, 전화? 고주성님. 아, 나 지금, 아, 나 나왔잖아, 중독서실. 나 지금 완전 스타잖아. 그래. 아, 진짜로? 아, 뭐가? 아, 뭔 개소리야. 야, 나 관종 아니라고. 아니, 뭐, 개, 아니. 아, 나 뭐 미친 소리야. 아, 뭐 미친 소리야. 야, 지금 전화 와가지고 너 지금 받은 거지. 아니 이거 나 지금, 아, 이거 나 몰라. 뭐 스튜디오샤? 아, 스튜디오샤는 나랑 급이 안 맞아서 지원 안 할 거야. 아, 거기 급이 안 맞지 나랑. 내가 뭐 거기 가겠어. 그래, 한번. 아, 그래, 뭐. 그래. 우리 사귈래?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아니, 뭐 하냐고. 어? 주작이야. 아니야, 주작이야! 야! 주... 얘 진자리마고 도. 이거 진. 야, 이거 엄청 민다. 야, 이거 댓글 잡혀치기니까 신났어, 아주. 아이고, 씨. 아이고야, 신. 아! 정시영 씨, 역겹습니다.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아, 역하다, 성아! 아니죠. 오늘야 문제풍 아주 또. 인신공격을 해! 아니, 떠올싼. 저 세계지도. 야, 근데 화질이 역대급. 이 화질이면 BJ인데? 야, 건우야! 아니, 뭐하냐고! 왜 엉크 뭐야! 아니. 옆에 괜찮은 거. 와, 야, 건우 허락 등, 야, 건우야. 야, 엄마랑 싸운 것 같아, 표정이. 감시하고 계신 거. 너 이거 뭐니? 건우야, 이거 뭐냐? 저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공부기 독서실이라고, 새로운 개명. 진짜 해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미니미누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아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다시. 좀 심각한 상황.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피식대학 공법이라. 네. 혹시 뭐. 네. 초면이죠, 이분? 네, 초면인데. 초면인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아, 저도 네, 약간 그런 기분 들긴 하는데 초면. 저도 약간 좀 익숙하네요, 비주얼이. 네, 약간 좀 익숙하긴 하네요.
우야호 뭐 재웅키 와 이걸 또 뭐 야 어 야 야 알래스카 김상덕 씨 뭐야 야 이거를 야 제야호 여기 경고 반대는 뭐야? 아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무야호 공부법은 진짜 좀 참신했거든요. 좀 드릴만하네요. 네 무야호 공부법은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거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휴양지 공부법이라고 소세지 코로나에 많이 지쳤는데 좀 깨워주시 연정 씨가 좀 깨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스페인 소세지 네, 좀 일어나실 때가 되셨어요. 네. 휴양을 하러 온 것 같은데. 네. 야, 많고 많은 사진 중에 뭐해? 아니 뭘? 야! 진짜 볼 때마다 주원이 같아. 대단합니다. 선수 화이팅, 선수 화이팅. 그 전국에 어떤 사람도 저요 사진을 가지고 김현정님하고 어쨌든 정성, 최대한 정성했다는 점에서. 그지 같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와! 파이썬이. 와, 야 이거는 미쳤다. 야 이건 인정이지. 야 파이썬 사랑 고백. 야 이거는 과고신 것 같아. 춘과. 아 춘과고. 아 과고에서 와 고등학생이 그 이제 옷은 파리스인데 파리즈인데. 어머니 옷이 왜 눈물을 흘리죠? 레이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정님하고 중독서신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공부를 하시는 거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네.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박주환 군을 볼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번 중독서신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